내 마음을 받아줄래? 구독이면 충분해. 오늘은 30분이야. 30분? 갈수록 왜 이렇게 박해? 그 시간에 무슨 코를 풀라고? 도시락이나 빨리 감고 나와. 걸리면 다 죽는구요. 알았으니까 문을 빨리 열어. 아, 많이 상했어 여보.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다고. 오늘은 30분이야. 어휴, 30분에 차 한 대값 날렸네. 예목 TV. 예, 저예요. 아, 왜 이제야 전화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속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부르는 건데? 지금 바로 쓸게요. 예. 예목 TV. 급백 오늘 사신 거예요? 예쁘지? 완전 핫한 신상. 패션 잡지에서 애슐리 피어스가 들고 나와서 엄청 이슈 됐잖아. 상아 씨도 봤지? 근데 그거 우리나라엔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신 거예요? 친한 언니가 유럽 갔다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줬지 뭐야. 누가 그런 고가의 선물을 줘요?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세계적인 셀럽들도 못 구한다던데. 귀하니까 선물했겠지. 나 잘나가는 언니들 엄청 많이 알아. 그럼 나 먼저 갈게. 예목 TV. 안 치우시죠? 해초팩 하실 거죠? 사모님? 그 흉터 내가 수술시켜줄까? 아휴, 수술 그딴 거를 왜 해요? 이게 영광의 훈장인데. 이 흉터가, 응? 아차, 저번에 사모님이 묻어두라는 삼성전자 이번에 상한 갇혀서 실비 좀 봤어요. 역시 사모님 말씀대로 좋은 거가 답이라니까요.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좋은 벌을 하네 뚠뚠 좋은 벌을 하네 뚠뚠. 예목 TV. 안녕하세요. 네, 펜트하우스 강마리의 특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중에서 특집을 내달라고 해서 진짜 특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누군가 강마리 씨 어떻게 따라하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강마리 성대모사 꿀팁 전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밝아야 돼요. 뭐든 간에 이렇게 밝아야 돼요. 텐션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텐션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텐션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최대한 비슷하려면 이렇게 텐션이 올라야 된다는 사실?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1번 텐션. 텐션이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두 번째는 화장이나 이런 머리나 그거를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더 잘 따라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마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졸부이면 조강지처잖아요. 뭐 밑바닥부터 이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태생 그냥 나는 부자다가 아니라 말만 아주머니스러우면서도 우아해야 해요. 이해가 가세요? 아줌마들이 어떻게 말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 응?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우아함을 더 섞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아함을 조금 더 섞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약간 이런 느낌? 답변이 좀 되셨을런지?
그러면 마리마리 특집 여기까지. 마리마리 귀염둥이 마리의 성대모사 특집 끝!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